아까 이어서 하도록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해요. 자, 우리 X가 뭔지 구해보는 건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대입해봐도 돼요. X가 0인데 이게 양쪽이 같아졌어. 지금은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1은 0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같은 게 나오면은요. 그죠? X가 구한 거예요. 근데 X가 0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 X가 뭔지 몰라도. 그죠? X가 0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양변을 X로 나눌 수 있어요. 이므로 양변을 X로 나누면, 몰래 시계 이런 거다 써줘야 돼요. 그냥 막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X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X로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거, 예를 들면, 사과를, 우리 6학년이라서, 사과 두 개를, 그죠? 사과 한 개로, 사과 한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2가 되죠? 2가 되죠? X 두 개를 X로 나누면 뭐가 돼요? 2가 돼요. 2가 돼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안해. 나누면 x 한 개만 남고요. 응? 사과 하나만 남아요. 알았지? 그렇죠?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보도록 할게요. x 이거를 여기를 x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x로 나누면 여기는 x 하나만 남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없어지겠죠. 맞잖아. x가 없어지는 거잖아. 나누니까. 나눈다라는 거는 이거랑 똑같죠. 여기에 x가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분 x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x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x가 있는 거예요. 맞아? 여기에 이렇게 나눠준 건데 각각 다 분배해서 나눈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x만 남겠지, 맞아? 얘는 마이너스 3만 남을 거 아니야. 이게 약분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x분의 1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될 거예요. 얘는 0 나누기 5는 뭐가 돼요? 항상 0이에요. 0을 곱하거나 나누는 거는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야. 알았죠?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던 게 있어. 우리 이거 보려고 한 거야, 이거. 이거 보려고 한 거야. x-x분의 1 마이너스 3은 0. 얘 2항, 이렇게 양변에 3을 더하는 거야. 그죠? x-x분의 1이 뭐 나오는 거요? 3. 우와, 여기에서 이걸 구하네. 그죠? 봤죠? 이 식에서 딱 보면 우리는 x-1이 보여. x제곱 마이너스 1이 보여, 안 보여? x제곱도 보이고 마이너스 1도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x를 나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x로 나누면 이것만 남는 현상이 일어나요. 보는 거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새끼는 x로 나눠야 되겠구나. 그지? x로 나눠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구해내야 되겠구나라는 게 보여야 돼요. 알겠니? 그러면 아까 풀던 거기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얘가 3이라면서 3이면 3의 세제곱 더하기 3배의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을 3번 곱하면 9, 3, 27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9예요. 얘는 뭐예요? 36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주고 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얘 3승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죠? 얘는 곱셈 공식 6번에서, 그지? 6번에서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 3승 마이너스 3승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변형된 공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곱도 있긴 하는데 우리 분수 형태에서는 다 약분이 된단 말이지. 그지? 약분이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곱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분수 형태에서는. 이런 분수 형태 문제에서는. 다 아까 여기서도 없어졌지? 약분돼서. 그지? 여기서도 없어지고. 그지?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건 알았고, x-x분의 1만 구하면 되는데, 이걸로 구해야 된다, 이거지. 아, x제곱, 여기 1 있으면 양변을 x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구나, 이런 애가 나오는구나. 그거를 많이 해가지고 알아야 돼요. 알았죠?